있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외무성 승원들,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와 대사관 승원들이 외무상과 일행을 맞이했습니다. 여성 근로자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에게 꽃다발을 서로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친근한 러시아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. 러시아 연방 외무상의 우리나라 방문은 서로 순회분들의 순고한 뜻을 받들어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단결을 도상 신뢰를 증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선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획입니다.